건설사들이 하루에도 지금 몇 개씩 부도가 나고 있는데, 이 건설사들 부도 난다는 얘기가 일절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건설사가 부도 나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거와 관련된 뭐 하도업체, 협력업체, 거기에 뭐 거래선들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 기사에 보면 은근슬쩍 분양 광고나 프로젝트들에 대한 홍보 그 지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지. 신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설사들이 광고비 내고 광고하겠다고 하면 뭐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는 나와야죠, 뉴스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반전했다, 전세가는 뭐 52주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고, 또 건설사들은 거기에 지금 그 공사비가 인상해서 공사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52주를 따져보면 작년 3월입니다. 2023년 3월이에요. 금리 올라서 폭락해가지고 전세가 막 30, 40%씩 폭락할 때, 그때 얘기해요, 지금.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철근 가격을 알아봤더니 톤당 한 70만 원대 초반을 해요. 작년에 저희가 계약해준 건설사들 지금 짓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준공하는 현장들은 그때 철근 가격을 저희가 톤당 120만 원에 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70만 원이에요. 그럼 40% 이상 가격이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얘기 안 하죠, 또. 자재비가 내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인건비가 올랐다고 또 시공사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뭐두 배, 세배 오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를 들면 뭐 20만 원 주던 사람한테 40만 원 주고 있진 않잖아요. 정부, 뭐 정치인들, 그 관련 기관들, 그다음에 금융사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집값 올리기 아니면 뭐 분양시장 살리기 이 지금 스탠스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택가격이 매주 상승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계속 내면 국민이 불안하시죠?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2년 하반기부터 23년, 24년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매를 못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자꾸 그걸 부추겨 내면 또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죠? 아, 이제는 뭐 이제 상승기에 돌입했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실화인가? PF 사태를 사실은 조금 충격을 가장 적게 하려면 분양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집들 그 분양해가지고 분양 좀 부추기느라고 지금 언론사도 동원했죠. 거기에 지금 정치인들까지 동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정부는 뭐 당연히 왜냐하면 세금 들어가는 것도 부담되고 올해 지금 부족분 세수 그 뻥끊하는 게한 90조 될 거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예를 들면 집을 분양받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라고 치자고 그 10만 명들한테 예를 들면 한 1천만 원씩 뜯어가지고 건설회사하고 물론 금융사 이런 데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상공인들 연체율이 증가해서 뭐 연체율이 최고라면서요, 최근에. 그런 지원하는 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또. 거기도 세금으로 막아야지, PF 부실도 세금으로 막아야지. 이게 뭐 돈이 있겠어요, 정부도. 한국은행이 빌려주셔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으로 안 되니까 일반 국민들 자기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 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건설사들 뭐 이런 애들 살려주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집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무주택자예요. 전부 젊은 분들 지금 신혼부부 청약해가지고 또 집값 오르고 전셋값 오른다니까 갭투자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그 자립할 수 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자본금을 뜯어가지고 이 지금 건설사 뭐, 참 PF 부실 이런 데다가 메꿔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고 하지만 국민들을 호도하면 되겠냔 말이죠. 그집 사시는 거 정말 위험한 때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 시기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동안은 사실 쭉 올랐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셨잖아요. 이 사이클이 연속되지 않으면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작년에 3월, 4월 달까지 조정받다가 갑자기 그 특례 보금자리론 4월 달부터 나오면서 한 9월, 10월 달까지 한 6개월 동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한20% 이상, 30%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한 상황 보셨을 거란 말이죠. 딱그 상황이에요. 대출은 대출대로 늘리고 집값은 올린다고 계속 집사라고 붙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건설사들이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이 뭐 폐업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부도난 건설사에서 그 분양받으신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결국 그 건설사나 금융사한테 다 뺏기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가격 오른다고 빨리빨리 분양받으세요. 뭐 공사비 오르니까 나중에 더 오를 거니까 지금 비싼 분양가에라도 분양받으세요.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서 속아가지고 혹해가지고 산 국민이 뭐 바보라고 표현하실까요? 주택은, 특히 주거는, 이제부터는 주거 목적으로 그 사용하는 그런 그 상품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이런 투자 상품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뭔가 좀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에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